본인은 사주팔자에 참 그냥 지르게 다니니까 복이 없다. 내가 밝고 착하다 했잖아. 예, 원래 밝고 착한 사람들이 뭐든지 다 희생해. 그래서 복이 없다. 부모 복. 응? 맞아요. 결혼했어요? 아니요, 결혼 안 했어요, 아직. 그죠?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아니야. 그래, 못한 게 맞다. 네. 그래, 못한 게 맞다. 네. 엄마가, 그냥 들어볼게요, 엄마가. 엄마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철이 너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진짜 돈 되는 일다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뭔 있어요. 일 하는데? 아, 제가 7년 전에는 카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잘안 되고 그래서 한 8개월 만에 이제 다 말아먹고 지금은 이제 카페 취업을 해서 그냥 이렇게 수당직으로 이제 매출액에 해서 돈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카페는 술집이 많은구나, 수당이니까. 알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알바도 일저일 되는 대로 그냥 생기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지금 돈 벌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엄마는 이게 또 허영심해요. 그래서 사채도 심하고 그래서 돈이 생기면 그걸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막 몸이 아프다고 항상 그러면서도 화장을 하고 막 나가고 뭘 사시고 계속 그래서 끝이 없어요. 그게 계속 무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다 또 엄마가 우울증이 계셔서 성재가 본인 하나요? 아니요 오빠가 있었어요. 아, 돌아가셨구나. 아 돼요. 제 17살 때 오빠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어요. 네. 알겠어요. 엄마도 또 우울증이 있으시고. 네. 아버지도 안 계시고잉?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이제 얼마 안 됐구나. 네네. 엄마가 엄살이 더 심해지셨겠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면 잘한 것도 없는데. 핑계 삼아서 딸을 좀 괴롭힌다. 나 그냥 나 혼자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이제 하늘이 아니라, 내가 말을 가볍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 곁을 좀 멀리 떠나보는 건 어떨까라고 나와요. 내가 그냥 질러볼게. 말안 해도 할것 같아. 그냥 내가 보기에 철이 없는 엄마이기 전에 이기적인 엄마고. 그리고 아마 이분 성격 되게 다혈질이실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맞고 살았을 수도 있어. 예, 폭군 사주거든. 이분 술도 좋아하죠? 맞죠? 맞아. 술도 좋아하고 고상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거지 같고. 맞아. 엄마는 이제 그렇게 표현해서 미안해. 내가 그냥 보인 대로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체면도 중요한데 알고 보면 헛떡똑이고 엄마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 그냥 광대 활량 사주야. 거기다가 뭐가 있냐? 폭군 사주가 있다. 이분은 폭군은 여자가 술을 먹고 폭군 사주가 있으면은 남자 패요.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화병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옛날 사람들 보면 남편들을 꽉 쥐고 살았잖아. 엄마가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고 아버지 많이 괴로웠을 거다. 오히려 아버지가 자식 때문에 상격이다. 화병으로 돌아가셨을 거야라고 비춰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본인이야 하나 남은 게. 오빠는 우울증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두번 언급은 안 할게. 묻고 싶으면 물어봐도 돼요. 그냥 점사는 그래요. 항상 뭐긴 얘기 필요 없어. 얼굴 보면 다 보인 애들이 숙제하고 살아가는 거야. 숙제했는데 내가 그거를 갖다가 실천하지 않는 거지. 항상 이래야지, 이제는 이래야지, 이제는 이래야지야. 왜? 부모니까, 부모니까, 또 부모니까였으니까. 근데 아니, 저는 또 엄마가 이제 저마저 없으면 또 걱정이 되는 더 거예요. 잘 사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오늘 만약에 딸 앞에서는 뭐 아파 몸이 안 좋아 그러면서 뭐 아까 뭐또할거다 하신다며. 네, 딸이 없으면 안 아프겠다 내가 맞아요. 아, 보기에는. 아픈 그래요. 것도 10번 아팠으면은 그중에 8번은 쇼다. 나좀 봐줘, 나좀 봐줘, 나좀 봐줘. 저 알면서도 속고 또는 있어요. 돈좀 줘, 돈좀 줘, 돈좀 네, 줘. 그지? 항상 아니, 아픈 사람이 맨날 술 먹냐? 머리가 쑤셔서 술 먹는 사람 핑계도 돼, 이런 사람들은. 내가 엄마 좀 얘기를 할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 사주가. 어떻게 보면은 얘 무당들이 전볼 때 엄마를 이렇게 편해서 미안하지만 남편 잡아먹을 사주야. 너 여자는 결혼하면 너 명 짧아. 네. 이렇게 얘기하는 무당들 얘기 많이 들어봤지. 네.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한번 궁합 볼 때. 네. 예, 딱 그 사주야. 저하고도 안 맞는 거네요. 그러면 본인이 아빠 대신이야 지금은. 아버지가 본인처럼 살았다고 보면 돼. 근데 본인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아버지하고 같이 쌍벽을 이어서 엄마한테 그렇게 살게 됐지. 내가 보니까. 네. 아버지 엄청난 새님이었을 겁니다. 그 화를 어떻게 참고 살았을까? 맞아요. 나는 모르겠다. 맞고 살 수도 있어. 근데 맞았는지 안 맞는지 난 뭐 기억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 나도.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사주야. 내 말 틀리진 않을 거라고 봐. 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본인은 맞고 살지 말어. 응? 꼭 때려야 맞는 건가? 전에는 아버지가 계셔서 그게 이제 아버지가 다 커버를 해주셨었나 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한테는 이래서 다 오다 보니까 아 이게 어머니 뭐, 잘 울지? 잘 울어요. 그러다가 소희야. 아, 응? 걸음걸이도 되게 막 노인네처럼 걷지? 아 네. 나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네 맞아요. 소희야. 본인 앞에서는 아우 아우 하다가 밖에 나가면 아주 이파 청춘이야. 아마 이제 본인도 알 거야. 근데 알 거야 했는데 왜 그냥 본인도 무둔해. 제가 알면서도 속아요. 무둔하니까. 무둔하니까. 그래서 끝까지 무둔하면은 본인 힘들고 나중에 본인 병 오면은 본인도 한 내가 보기에는 올해는 아직까지 젊으니까 괜찮겠지만 예, 본인도 몸수가 좋은 사주가 아니야. 팔다리 사주는 내가 보기에는 엄마보다 본인 관절이 더 아프다. 엄마 근육보다 본인 근육이 더 늙었다. 엄마에서 내 미안하지만 나에 비해서도 내가 본인 많이 사갔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받아들여. 이래야 본인이 좀 깨닫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나 늙는 건 안 보이냐 이 사람아. 어? 엄마는 내가 보기에는 이파 청춘 괜찮아. 본인 없어도 살아. 본인은 차라리 없고 떠나버리면 뭐 수급자 신청이라도 하고 살 수 있을 거야 이분은. 내가 봤을 땐 네, 네. 어떻게든 요즘에 뭐 노인들 혜택 주잖아요. 네. 나는 그래. 지금 계속 본인 아까한테 시집 못 갔다 그랬지. 네. 어?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다며. 네. 그래. 얼마나 불쌍하냐. 엄마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어? 아버지를 돌아보고 오빠가 왜 이렇게 우울했나를 돌아봐봐. 어? 알았어요? 네. 지금 생각 못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니야, 생각 못한 게 아니야. 본인은 늘 생각했는데 무둔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거야. 이제는 그러지 마. 악자 같아. 왜? 당신 자식 엄마랑 오빠랑 아빠랑 살 때는 오빠가 없지만 오빠 불쌍하고 아빠 불쌍한 것만 보였어. 네. 엄마가 왜 저러나만 보였고 네. 정작 본인은 볼 정신이 없었던 거지. 그 상황에서 아빠 불쌍하고 또 죽은 오빠 불쌍하고 죽은 오빠 보고 우는 저 엄마 한심하면서도 불쌍하고 그것만 본 거야. 이제 좀 거울로 본인을 좀 봐. 본인이 지금은 제일 불쌍하다. 죽은 사람이야. 그래 안쓰럽고 참 안타깝지만 어? 지금 산 사람은 이제 제대로 좀 살아봐야지. 어떻게 보면은 난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엄마 때문이다. 응? 옛날에 무당들 그러잖아. 자식 잡아먹고 서방 잡아먹을 팔자야. 네. 엄마. 지금 본인은 그러고 있는 거야. 이제 좀 제대로 알아. 그래서 난 그냥 본인이 내가 답을 줄게요. 네. 같이 있으면 안 돼. 왜 본인이 무둔하기 때문에 안 돼. 한번 용기를 내서 네. 그냥 엄마 곁을 멀리 떨어져 가고 연락 끊고 살아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인연 끊으란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연 끊어집니까? 네. 혈육 제한이. 나중에 한 3년 있다가 다시 한번 와봐. 그런 매를 좀 엄마도 그게 엄마한테 매야. 없어봐야 좀 이분도. 정신은 못 차려 끝까지 내가 보기엔. 하지만 연기라도 하지. 그럼 이분이 그 정신 차려 연기라도 해야 본인이 숨을 좀 쉬지. 거기다가 또 연기를 했는데도 또 아니야. 그럼 또 나가. 그럼 연기력이 더 강해질 거야. 그러면 본인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더욱더 넓어지는 거야. 길어지는 거고. 뭔지 네. 알겠지? 네. 사람은 안 변하지만 연기하게 하려면 이렇게 연기하게 해야지. 쟤 또 도망가면 어떡하지? 내가 몸 좀 사려야지. 네. 알았죠? 네. 나는 그냥
예. 내가 아니라 점집이 아니라 어디 가도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까 그건 점이지. 자식 잡아먹고 서방 잡아먹을 팔자였다. 본인은 자식이야. 그것만 숙지하고 엄마를 나쁘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하지만 나쁜 건 나쁜 거라고 보라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보라고. 그래서 한번 멀리 떨어져서 본인 편한 데로 한번 살아봐. 본인 그 정도로 몸 부서지게 일하면은 금방 돈 모으겠다. 예? 뭐 욕심이 많은 사주도 아니고 이 사주가. 그죠? 그러지. 그래서 복은 내가 복이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느지막히 귀인이 서방으로 들어오는 복이 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한 5년 뒤로 비춰요. 그땐 또 나이가 또더 많이 차겠지. 하지만 그 기인 또한 내가 엄마 앞에 있으면 없다. 그래서 일단은 엄마를 무조건 떠나야 되겠네요. 떠나야죠. 엄마도 본인이 없어야 돼. 왜냐면 이 사람도 연기하고 뭐하고 쇼하는 게 쉽겠어. 그럼 엄마는 괜찮은 거죠? 제가 떠나도. 본인보다 더 건강하다고 했잖아. 그래도 덩치도 걱정이 길어. 되죠. 이기적인 사람들이 오래 살아. 왜? 좋은 건 집안 먹으니까. 알죠? 그죠? 그리고 싫으면 싫다고 막 이래서 화를 쌓지를 않으니까. 착한 사람들이 수명이 짧아. 참고 누르다 보니까. 예, 오장육부가 견디겠어. 그죠? 스트레스인데. 그래서 이런 분은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한번 떠나보십시오. 네, 거기까지. 그리고 제가 일이 계속 지금 이렇게 카페도 고정적이지 않고 이러잖아요. 근데 일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관둬. 일단 카페는 본인하고 맞지 않고 해봤다며. 내가 보기에는 그거 본인 의지가 아니었을 것 같아. 솔직히. 예, 근데 기가 얇았지. 망했잖아, 금방. 네. 그쪽 일은 본인하고 안 맞습니다. 맞고 그냥 다르게 낮에 일하는 걸로 해서 뭐 어차피 지금도 뭐 투잡 쓰리잡 한다며. 투잡송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조금 근데 손기술이 있을 거라는. 그치, 손기술 좀 있지. 맞아. 그래서 그쪽 기술을 배워봐. 그 대신 기술 배우는 것 또한 엄마 앞에 있어 있지 말고. 손기술 있다면 여자 뭡니까? 가위야. 근데 지금 가위 잡으면 좀 늦을 수도 있잖아. 그치? 바늘을 잡아. 내가 얘기 많이 해줘요. 본인 그림 잘 그리죠? 반영구 배워봐. 배워서 반영구 하든 아니면 뭐 지금 많이 하잖아요. 내일 나도 얘기 많이 해주고. 그쪽으로 종사하시는 분들도 또손잘 버시는 분들 많이 버시잖아. 내가 보기엔 그쪽 직업도 본인하고 잘 맞아.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내가 5년 뒤엔 귀인이 서방이 귀인으로 들어온다 했어잉. 근데 그거 보려면 엄마 앞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고잉. 대신 올해는 내가 엄마 앞을 조금 좀 떠나보고, 그리고 내가 밤에 일은 그만두고 알바도 좀 줄이고. 그냥 내가 욕심이 큰 사주가 아니잖아. 나 자아를 발전시켜서 손기술을 배워봐. 그러다 보면은 예, 좋은 날 있을 겁니다.